빈티지한 카페입니다. 아, 반가워요. 여러분, 오랜만에 켜서. 이런 느낌? 아, 오늘 만우절인가? 근데 저는 원래 만우절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어. 그러네요, 드디어 내일 보네요.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. 4일간의 격리를 끝내고 드디어 나왔습니다. 살이 쪘네요. 열심히 단식했던 것 같은데도 참을 수가 없었나봐요, 막판에. 너무 지루하니까. 아. 머리는 그냥 핀 거예요. 왜 아직 머리가 파마 머리라서. 머리가 짧아지니까 파마가 이렇게 이쁘지 않더라고요. 귀찮네요.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네요. 아, 이곳이요?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? 약간 이런 느낌? 사람들 얼굴 안 보이게 그래도 혹시 모르니. 느낌 좋죠? 여기는 인기가 이빠이 됐으네. 저도 일본 너무 오랜만에 와서 가뜩이나 잘 못했던 일본어 더 까먹었네요. 네, 잠은 잘 잤어요. 네, 뒷머리를 못 했네, 잘. 여기가 어디냐면,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일본이요. 저 지금 빵 먹어요. 이게 일본스럽지 않다고요? 굉장히 일본스러운데?
Yeah, thank you. Indonesia요? 글쎄요, 언제 갈 수 있을까? 제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가고 싶죠. 아니다, 내일은 안 되겠구나. 다음 주. 밖에 날씨가 좋아요. 이따 심심하면 또 할게요. 네. 좋은 시간 보내고요, 모두.